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록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사이다에서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투자에도 아이디어 얻어갈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남들이랑 얘기할 때도 좀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이슈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이 워낙 많아서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심층 토크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어떤 것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내가 제일 잘 나가 울고 싶어라 이거가 딱 봐도 노래 제목 그렇죠. 채니원 제목과 네. 울고 싶어라 그거 맞죠? 이나미 씨의 노래죠. 예, 네. 제 세대의 노래는 아닌데 네, 제 세대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업종과 그리고 울고 싶은 업종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또 시장과 연관된 이야기들이라 저희가 또 증권사에서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걱정될 수도 있겠다. 네. 환율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호황이 약간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예. 성적표가 아주 뭐 제가 보기엔 최고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정현 선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매출이 30조를 넘겼어요. 네. 이거는 뭐 역대 최고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영업 자체는 75%가 증가된 것인데 전년 대비. 예. 문제는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수익이 13조를 또 넘겼는데 네. 수익은 무려 이게 310% 이상이니까 3배 이상 수익을 남겼다. 예. 그러니까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매출의 3배 이상.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 반도체 수요가 세계적으로 호황이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넘버원이자 네. 글로벌 넘버원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74조 정도 예상이란 말이에요. 네. 합치면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100조를 넘기는 쾌거를 그렇죠. 예. 아마 이번에 결산으로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한 110조 가까이가 되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근데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맞아요. 근데 워낙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서 12월 한 중순서부터 약간은 기대치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맞아요. 정도였지 잘 나오는 건 뭐 기정사실이었는데 대신 올해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네. 좀 의견이 약간 분분해지기 그렇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 뭐 많이 팔고 그 안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기업이 뭐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은 계속 갈 것인가? 연초기 때문에 네. 2018년 시장을 분명히 예상해봐야 되고요. 이게 단기적인 시장인지 중장기적인 시장인지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예.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우뚝 서서 살아남고 그동안은 어찌 보면 허리띠 쫄라매고 감수했더니 예.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 오더라. 근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업종이잖아요. 예. 워낙 설비 투자가 크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 우리가 투자해 놓은 설비가 언제까지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네. 올해까지는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왜 올라갔을까? 스마트폰의 성능이 워낙 이제 첨단화됐고요. 네. 여기 인공지능 또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사물 인터넷 근데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네. 우리 가전에 모두 다 컴퓨터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냉장고도 이제 말을 하고 레시피를 알려주고 홈 네트워킹 이루어지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원격 조작을 하면은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늘 공상과학에서 그리던 게 이제 실현이 됐고 네. 인공지능은 뭐 알파고 정도 미래에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걱정하던 와중에 집집마다 개인 비서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모두 다 칩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고사양의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엔 1, 2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둔화가 언제 되느냐 이 문제인데 예. 그것도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2, 3년 주기로 또 업그레이드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네. 계속 더 고사양의 메모리는
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 같고 디램 수요가 언제쯤 이제 둔화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네. 우리가 중장기 예측은 지금 시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한 2, 3년 주기를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가 갑자기 절벽에 맞닥뜨릴 상황은 없을 것 같아서 예. 둔화가 2, 3년 후에 한 번쯤 예상하고 대비해 볼 필요는 있지만 예. 1, 2년의 또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이렇게 뭐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요. 뭐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오면서 어제 뭐 4% 이상 급등을 했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까지 끌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물론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적 발표 이후에 차장님께서 그 주가 흐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사실 뭐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싸거든요. 좀 PR이 예. 4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업황 고점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퍼가 4배인데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사실 좀 약간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스마트홈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디램은 필수적이거든요. 이게 디램이 네. 모바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가장 걱정하는 건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의 칭하 유니그룹이 네. 대규모 투자해서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도 사실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라는 게 그냥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뭐 그럴 거면은 이미 중국이 벌써 예전부터 예. 1등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감도 너무 가지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저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기 때문에 업황 뭐 고점 논란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은 좀 가격 면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과 뭐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PR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대의 심리로 오른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나 혹은 뭐 준비는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현대차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가 울고 싶어라 아까 그렇습니다. 그거 예, 어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안 나왔는데 좀 브리핑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내가 제일 잘 나가가 반도체 업종이라고 한다면 네. 자동차 국내 자동차 업종이 울고 싶어라인데 그래도 전 이 수치를 보고 그나마 다행이다는 적자는 아닌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이익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늘긴 늘었는데 불과 2.9% 늘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정체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게 매출이 정체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을 뚫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썼고 예. 온갖 고생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11.9%가 줄어들었어요. 매출을 그나마 유지했는데 버텼는데 영업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도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네. 당기순이익은 20.5%가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경영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돌아갔는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악재가 있는 거예요. 사드 갈등 때문에 1년여를 고생을 했죠. 네.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특화된 신차로 애쓸 만큼은 썼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지난해 우리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예, 결과를 보니까 그게 썩 그렇게 좋진 않아서 네. 사드 갈등의 여파는 올해 이제 풀릴 것으로 조짐이 되니까 우리 차가 다시 중국 시장에서 조금 활로를 찾기를 기대해 보는데 여기 또 악재는 미국 쪽 보세요. 예.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네. 들어갌잖아요. 한미 FTA의 호재는 우리가 좀 농수산물을 양보하고 미국에 공산품 쪽에 이익을 얻어와서 자동차 철강 이런 쪽이었는데 다 이제 브레이크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미국 시장 안 좋고 지지난해 떠올려 보시면 폭스바겐 사태로 우리가 반사익 얻을 것이다. 별로 얻지 못한 게 지난해 확인이 됐고 이런 면에서 이제 현대 기아 차는 굉장히 좀 애로가 있는데 또 이 현대와 기아를 나눠서 보니까 기아 차는 상당히 좀 심각한 지경에 직면에 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돌파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자동차만 해도 상당히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정말 울고 싶을 것이고요. 경영진은 또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도 해주셨고 한미 FTA가 사실 현대차 하락의 이유로 뭐 이렇게 얘기는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뭐 미국 시장에서 계속 판매 부진이 현대차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못 파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을 띄워주신 것처럼 기아차의 상황이 좀 더 안 좋고 아무래도 통상임금 이슈도 지난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회성 비용도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좀 그 상황 한번 차장님께서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통상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아차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하나는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매출액이 좀 예상보다 좀 잘 나왔거든요. 네. 매출이 좀 증가했는데 그게 현대차랑 좀 다른 이유가 SUV 모델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SUV 모델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현대차는 사실 거기에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그쪽 라인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렌토 중심으로 좀 잘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증가한 부분은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올해도 어려운 이유는 현대차보다 좀 모멘텀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는 올해 이제 2월부터 그 산타페 신 모델이 지금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게 예. 이제 하반기에 미국까지 가는데 기아차는 지금 K3 하나밖에 없거든요. K3는 또 소위 준준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크지가 않습니다. 볼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신차 효과가 좀 발휘가 되거든요. 2019년. 그래서 기아 현대차가 좀 더 앞서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기아차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올해는 좀 더 인고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디서 돌파구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게 어제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에 실적에 눈을 돌린 사이에 2차 전지도 물론 그랬고 전기차도 그랬지만 뭐 수소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도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차 얘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수소차는 그룹은 지금 현대차하고 그렇죠. 도요타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사실 이번에 그 CES 2018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직접 넥소를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 넥소를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도요타가 만든 그게 아마 차가 미라지라는 이름으로 아마 그 도입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을 이제 하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 도요타보다 물론 이번에 나온 차가 항속거리가 더 깁니다. 500 그러니까 도요타가 500km고 이 넥소 같은 경우 590km 정도 돼서 경쟁력은 있는데 문제는 인프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인프라를 다 깔고 있어요. 수소차를, 네. 수소 자율주행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자동차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감소 위해서 수소전기차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투자 이루어지고 인프라 갖추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단지 이런 뉴스 때문에 수소차 뭐 관련주들 막 급등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부실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수소차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수소차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개념에서 친환경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까지 합쳐서요. 뭐 현대자동차가 올해만 신규 라인업으로 내놓는 게 3개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인데 이게 좀 절박한 상황에 왔다. 미세먼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차량 2부제 강제화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지금 이제 우선 경유차가 위험하고요. 예. 아까 우리 저 분석해 주신 내용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SUV 선호가 높은데 디젤은 또 이제 감소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시장에서. 이건 어차피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만은 인프라가 없다예요. 자, 1회 충전으로 지금 뭐 4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그럼 뭐 부산도 쉽게 가고 할 수 네.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위급시에 주유소 정도의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어디서 충전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 들리고 있거든요. 예. 또 전기차 가격은 지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솔린 차량을 대체하는데 연착륙할 수 있겠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데 이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커요. 네.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유회사들의 이익도 방어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대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은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인데 여론의 압박이 세지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대책이 뭐냐. 차 타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네. 전기차, 수소차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상용화하려면 인프라 깔아주시오. 전 정부에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거고 이것은 아마 전기차,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해서 수소차까지 나름 호재로 작용할 타이밍이 올해 몇 번 올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은 좀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실적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전망까지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역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